갑자기 웃으면서 친구를 살갑게 부르는 퉁퉁이. 그렇게 불러놓고는 딱 한 대만 맞으라는 어이없는 부탁을 합니다. 요즘 레슬링을 보고 있는데 직접 해보고 싶다면서 말이죠. 한 대 맞고 바로 뻗어버린 불쌍한 진구. 맞고 온 진구가 답답했는지 도라에몽은 남자답게 덤벼보라며 나무라지만 진구는 갑옷이라도 있으면 한번 시도해볼만 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도라에몽은 갑옷을 꺼내준다며 주머니를 뒤지는데 이건 바보 눈엔 보이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 갑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구에게 설마 이게 안 보이냐고 묻는 도라에몽. 진구는 입지도 않은 갑옷이 잘 보인다고 뻥치면서 입는 신용까지 하는데요. 그 후 진구는 당장 퉁퉁이 혼내준다면서 나가고 이렇게 진구를 매기는 도라에몽. 뒤늦게 거짓말이라며 쫓아가 보지만 진구는 이미 떠난 뒤였죠. 진구는 퉁퉁이에게 가던 중 안 보이는 갑옷에 대해 왠지 의심이 드는데요. 길 가다가 만난 이슬이에게 갑옷이 보이냐고 묻는데 진구 뒤에 가게에 진열된 갑옷이 아주 잘 보인다고 하는 이슬이. 그때 전봇대에서 일하던 아저씨의 실수로 진구를 향해 공구가 떨어지는데 마침 날아오던 야구공과 부딪혀서 진구를 피해서 떨어지지만 진구는 자신이 공구에 맞았는데 갑옷 덕에 아프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개에게 물리고 통나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지만 전혀 아프지 않은 진구. 통나무는 스티로폼으로 만든 모형이었고 개는 늙어서 이빨이 하나도 없어서 아프지 않았던 거죠. 갑옷 덕이라고 생각해 자신만만해진 진구는 퉁퉁이를 찾아다니는데 아이들에게 자신이 공터에서 기다릴 테니 퉁퉁이를 보면 전해달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퉁퉁이는 진구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 쫄았는데요. 진구가 도라에몽한테 엄청난 도구를 빌렸을 거라고 생각하죠. 도구는 무서웠는지 진구에게 가서 화해를 청하는 퉁퉁이. 그리곤 진구한테서 갑옷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퉁퉁이는 진구에게 입지도 않은 갑옷을 빌려서 입게 됩니다. 그 후 갑옷을 테스트해 본다며 퉁퉁이를 패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도라에몽이 진짜 도구들을 줬을 때보다 일이 더 잘 풀린 것 같네요. 뜬금없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도구가 갖고 싶다는 진구. 도라에몽은 마침 도구가 있다면서 주머니를 뒤지는 게 아니라 창고를 뒤져서 주전자를 꺼내옵니다. 들고만 다녀도 행운이 들어오는 주전자라고 하는데요. 설마 믿겠나 싶었지만 바로 믿으면서 주전자를 들고 나가버리는 진구. 하지만 엄마에게 붙잡혀서 숙제 안 하고 어딜 가냐며 혼납니다. 그 순간 엄마는 주전자를 보며 마침 필요했는데 잘 됐다고 하는데요. 주전자를 빌려줘서 고맙다며 손님 드릴 고급 간식을 하나 쥐어줍니다. 주전자 덕분에 벌써 행운이 찾아왔다며 좋아하는 진구. 아이의 머리에 이고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감자칩이 떨어집니다. 앞집 꼬마가 창문 통해서 날린 감자칩이네요. 그 후 공원에서 이 주전자 대단하다면서 과자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아저씨를 만나고 진구는 행운의 주전자에 물을 떠서 아저씨한테 드립니다. 물을 먹고 나서 죽다 살아난 아저씨. 알고 보니 장난감 가게 사장님인 아저씨는 고맙다며 선물도 주죠. 주전자 덕에 장난감 비행기 가지고 공원에서 즐겁게 노는 진구. 도라에몽은 설마 진짜 주전자 덕분인가 싶어서 눈독 들이다가 진구한테 잠깐만 빌려달라고 하는데요. 주전자 빌린 후 온갖 행복한 상상을 하며 걸어가는 도라에몽. 하지만 전봇대 위에서 일하던 아저씨가 떨어뜨린 공구에 맞고 쥐를 만나는 대참사를 겪게 됩니다. 그 후 만신창이가 된 도라에몽을 두고 주전자를 회수해서 갈 길 가는 진구. 주전자를 믿고 자신감이 뿜뿜해서인지 공 주우러 나무도 타는데요. 도라에몽은 위험하니까 내려오라고 하지만 진구는 괜찮다고 합니다. 이슬이는 그런 용감한 진구의 모습에 호감도가 팍팍 상승하죠.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던 중에 웬 아주머니의 비명이 들리는데
비탈 길에서 아기가 탄 유모차를 놓쳐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주전자를 한 손에 든 채로 미친 듯이 달리는 진구. 결국엔 아이를 구출해내는 데 성공하죠. 주전자는 실제로 아무 효과도 없는 물건이니까 진구가 자신감만 가지면 저 정도는 해낼 수 있겠구나 싶네요. 웬일로 깨우지도 않았는데 먼저 일어난 진구. 철 들었나 본지 이불 정리도 알아서 척척합니다. 도라에몽은 그런 진구를 보며 소스라치게 놀라죠. 이 광경이 믿기지 않는지 양치질하는 진구를 지켜보는데 진구는 숙제 다 해놓고 학교 갈 준비까지 해놓고 시간이 남는다며 예습까지 합니다. 도라에몽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이건 꿈일 거라고 하는데 정말로 꿈이죠. 도라에몽은 일어났으면 빨리 숙제하라고 다그치는데 전부 다 했다고 하면서 책을 펼치는 진구. 하지만 그건 꿈속에서나 했던 숙제인데요. 꿈속에서 숙제 다 해놓고 기분 좋았는데 왜 깨웠냐고 성질 부립니다. 도라에몽은 우울해하는 진구를 위해 좋은 걸 준다며 도구를 꺼내는데 이걸 베고 자면 꿈이랑 현실을 바꿔준다고 합니다. 바로 베개 테스트를 해보는 진구. 거짓말처럼 아까 깼던 꿈이 현실이 되었는데요. 물론 숙제도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그 후 진구는 등교하는 길에 이슬이를 만나는데 이슬이는 진구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통통이와 비실이도 덩달아서 달리기 시작하죠. 진구는 맨날 지각하니까 자신도 늦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늦지 않게 왔지만 덩달아 뛴 통통이도 괜히 진구한테 화풀이합니다. 그 후 교실에서 숙제해온 사람 손들라고 해서 자신있게 손든 진구. 하지만 선생님은 숙제 또 안 해왔냐며 뒤에 가서 벌서라고 합니다. 열심히 했지만 무시당한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하소연하면서 자신이 똑똑하고 사람들이 존경하게끔 도구를 조정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곤 잠자리에 드는 진구. 별로 달라진 것 없는데 학교에 가보라고 하는 도라에몽. 그런데 선생님은 진구가 완벽하다면서 엎드려 절까지 하고 교장 선생님은 제발 학교에서 수업을 맡아달라며 굽신거리고 여자아이들은 진구가 넘어지기만 해도 너무 멋있다고 하고 야구하면서 진구가 친 공은 우주까지 날아갈 정도입니다. 집 앞엔 진구를 취재하기 위한 기자가 바글바글하고 심지어 엄마 아빠까지 무릎 꿇고 진구를 영접하는데 방 안에선 셀프로 화성 탐사선까지 만들고 있는 진구. 그렇게 잘나가는 진구를 납치하기 위해 타국에서 스파이까지 옵니다. 무서워졌는지 도구를 사용해 꿈과 현실을 다시 바꾸려고 하는 진구. 이 와중에 잠드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세계로 돌아온 진구는 다행이라며 안도하다가 숙제가 안 돼 있다면서 다시 꿈꾸려고 하는 노답 모습을 보여주는데 현실 베개가 아닌 보통 베개만 놓여 있죠. 도라에몽에게 현실 베개 달라면서 멱살을 잡아보지만 도라에몽은 그런 도구 없다면서 난 모른다고 합니다. 진구는 어디서부터가 꿈이고 어디서부터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돼서 멘탈이 날아가 버리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도라에몽이 진구 정신 차리게 하려고 장난친 건 아니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